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빠른 리뷰를 위해 다강과 카온의 합체와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가 카온의 구성물이고요. 먼저 카온을 리뷰하기 전에 다간의 요 짝다리 현상 때문에 제가 라쳇을 클릭이 하나 걸리기 전에 한 중간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오래 좀 방치를 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관절을 조금 움직여줬었는데 안에서 라쳇이 고정 돌기가 어긋났는지 파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가 라쳇이 고장나서 이렇게 헐렁거리는 상태입니다. 반대쪽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고요. 예, 어차피 구스마일 측에서요 어스라이너를 다시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걸 믿어보고 이렇게 된 김에 이쪽 앞쪽 스커트 가동률을 좀 높여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 스커트가 앞쪽 가리개가 여기까지 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데 요 스커트 가동률을 좀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먼저 이 스커트를 개조하기 위해서는요 두 부분 이 두 군데 나사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풀어줄게요. 예, 나사로 이렇게 풀어주면요 여기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 안쪽에서 나오는 요 라쳇 부품을 조심하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스프링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 잘 챙기시고요. 요 두 부분 아주 간단해요. 요 두 부분에 여기에 이 돌기 때문에 가동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요기 돌기 요 부분을 깎아주면 여기서 걸리던 게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돌기 설계는요 변신을 할 때 설계자님인 나름대로 배려를 하신 사항인데요 변신을 좀 더 용이하고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게 빠르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가동률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성능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한을 걸어둔 건데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 부분을 개선을 해주는 거죠. 벤치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쉽게 꺾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나이프로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 작업이 돌기가 제일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단면 부분 좀 광작업 이렇게 해주면요 단면이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다. 광작업까지 끝내주면요 돌기 흔적이 거의 사라집니다.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밖에 안 움직였던 게 이런 식으로까지 움직입니다. 가동폭을 훨씬 늘릴 수 있고요. 옆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티도 별로 안 나죠. 조영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열차로 변신을 할 때의 앞쪽 가리개의 한계축을 두면은 좀 더 변신이 깔끔하게 될 수도 있고 변신할 때 오차들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도 있고요. 그레이트 다간 GX가 됐을 때도 라쳇이 갑자기 꺾여서 앞으로 숙여졌을 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작업은 본인이 선택이니까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좀 더 가동을 폭넓은 가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개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무릎 앉아 자세를 할 때도 가동 축에 변화가 생기죠. 이제 많이 구부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동폭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앞쪽 스커트의 가동률이 훨씬 좋아졌죠. 일단은 카온을 사자 모드로 변형을 해볼 거예요. 이 주먹 같은 경우는요 다간보다 손가락이 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움직여요. 다간은 좀 벙어리 장갑처럼 움직였었잖아요. 손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요 다간보다 손 루즈가 두 개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전체 손이 10개가 들어있는데요 주먹을 쥘 수 있는 손 그리고 도끼를 쥘 수 있는 손 총을 쥘 수 있는 손 쫙편 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온이 전체적인 루즈와 무기의 구성인데요 도끼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카온의 총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고전 DX왕구에서 있던 기믹은 없지만요 캐들링 건쪽이 이렇게 돌아가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카온과 건전지를 결합해서 DX에서는 이게 가동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박스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요 부분을 상당히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발 부분에 돌기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요거를 처음에 꺼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다행히 한번 꺼내면은 잘 꺼내지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꺼낼 때가 돌기나 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같이 손톱이
없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좀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뒷부분 이게 이제 목업대부터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부 이제 프레임을 재현을 해줬지만 이런 나사구멍이나 허전하게 빈 공간들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사자구랑지는 이렇게 탈착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여분의 잉여 부품 없이 다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잘생기긴 했어요. 다간보다 좋은 점은 이런 허벅지가 좀 더 두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얄쌍한 허벅지가 조금 옆에서 봤을 때 단점이었는데요. 카오는 좀 더 두껍게 만들어졌습니다. 허벅지 비율이 더 좋아 보여요. 키는 두 기체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카오의 꼬리를 띄워줬지만요. 둘 다 뭐 뒤쪽 프로포션은 좋아 보입니다. 일단 관절을 살펴보면 얼굴 이런 식으로 관절 움직이고요. 팔 쪽은 라쳇으로 경쾌한 클릭과 함께요.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관절, 손가락도 잘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어깨는 꼼수로 좀 더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어요. 포즈를 취할 때 여기까지 이중관절로 가동률이 상승되고요. 옆으로는 여기까지 벌어지고요. 허리는 아쉽게도 전작 다간처럼 움직이는 기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그레이트 다간이 얼굴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가동시키는 기믹이 없어요. 저번 다간보다 좀 더 스커트가 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이중관절로 여기 다리도 움직이고요. 가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스커트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움직이게 되면은 어느 부위에서 이렇게 딱 한정된 부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져버려요. 그냥 껴주면 됩니다. 도끼를 잡을 때도 돌기가 있어서요. 그립감이 더 좋아지고요. 무릎 앉아 도끼 포즈를 취하는데도 무리는 없습니다. 또 도끼를 잡을 수 있는 손은 또 한 쌍이 들어있어서요.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발차기 포즈도 무리 없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접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동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 가동성은 좀 아쉽지만요. 총을 껴줄 때에도요, 이 전지 가동손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립감이 좋아져요. 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많은 루즈의 손이 있어도요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전지 가동손이 좋게 나와서요. 양쪽으로 카온의 건을 쥐어줄 수도 있고요. 사자로 변신을 해볼 텐데요, 뒤쪽에 꼬리 떼어주고요, 양 옆에 이 부분을 떼어줍니다. 클래식 스타일로 돼 있어서요 잘 떼어집니다. 요 가슴 쪽 이글을 떼어주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날개를 접어줍니다. 이 사자 머리를 좀 변형시킬 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얼굴과 이 사자 입이 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요 부분이 굉장히 좀 뻑뻑한 점이 있어요. 얼굴을 다시 내려줄 때 이게 굉장히 뻑뻑해서 잘 안 내려갑니다. 요 부분의 경첩 설계가 조금 아쉽긴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뻑뻑해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일단 변신시키실 분들은요, 이거 나중에 얼굴 꺼내주려면 힘드니까요, 너무 끝까지 올리지 마세요. 한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자 얼굴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홈과 돌기가 맞닿게 설계돼 있어서요, 여기를 딱 결합시켜주시고, 이 열린 부분과 이 팔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라인 배열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고 이 부분이 어깨 쪽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요 부분에서 이중관절 처리를 잘 꺾어 주셔야지 여기와 다르게 여기까지 딱 결합이 됩니다. 이중관절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돌기가 있는데 아까 여기 돌기와 여기 홈이 있어요. 허리 가리개 쪽에 홈이 있고 여기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딱 맞춰야지 이게 딱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신박한 기능인데요, 이 무릎 쪽 패드가요, 여기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확장이 되고요. 여기까지 됐으면요, 옆쪽에 붙어있는 사자 다리 이걸 꺼내주고요. 그대로 꺼내주면요, 쉽게 다 꺼내집니다.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요. 역관절 표현도 잘 돼 있고요. 세 군데가 여기 세 군데와 결합이 돼야 돼요. 예, 경쾌한 클릭 소리와 함께요,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날개를 접어줬던 독수리는요, 여기 가슴 쪽에 끼워서 잉여 부품이 남지 않게 딱 끼워주면 딱 소리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사자 같지만요, 옆에서 보면 사자 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등짐이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요, 사자의 프로포션을 깨고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꼬리는요, 홈이 있는데 여기 돌기가 있잖아요, 그대로 꼽아주시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 축관절로 상하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본 카온의 사자 모드고요. 사선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사자 모드가 조금 이제 비율이 제일 이상하긴 한데요. DX 때도 이 등짐 때문에 이제 프로포션이 많이 깨진 상태였죠. 사자의 얼굴이나 그런 조형 같은 거는 다 잘 나왔습니다. 다관과 비교하면은 가온의 사자 모드도 꽤 큰 편이죠. 다간을 억제로라도 태울 수는 있는데요, 가온이 좀 힘들어 하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이트 다간 GX로 변해볼 건데요, 가온의 로봇 상태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부터 빠르기 때문에 일단 로봇 모드로 다시 만들어 봤고요. 꼬리 떼어주고요, 뒤 스커트가 움직이고 앞쪽 스커트가 좀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벌려주신 상태에서 돌기가 있으니까 이 돌기로 이렇게 꺼내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뺀 다리를요, 여기 열어준 다음에 이걸 다시 닫아주고 그냥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카온이 사자 모드에서 썼던 기믹인데 이거를 다시 확장시켜줍니다. 이렇게 확장시켜주고요. 이 옆부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레이트 다간 GX가 됐을 때 이 깔창이 완성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반대쪽도 해주고요. 이 부분에 독수리는 떼어줍니다. 사자는 아까처럼 그냥 얼굴 안 꺼내고 그대로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그레이트 다간 GX가 됐을 때 앞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경첩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락이 걸리죠. 락 장치가 있어서 걸리고요. 여기도 똑같이 슬라이드식으로 내리고요. 락을 걸 때 여기서 이제 락이 걸리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걸리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올린 다음에 끝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락이 걸리게끔 이 상태에서 내려주는 거죠. 경첩을 이런 식으로 내야 되고요. 뭐 사자머리는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형상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뒷팔은 접어주세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머리를 돌기가 이 슬라이드 쪽으로 지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쏙 들어가게 돌기가 슬라이드 물어주는데 딱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합체할 준비는 됐고요. 단쿠가처럼 신발 신겨주고 이제 위쪽 합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간도 합체 전 준비해줄 게 있는데요, 다간의 주먹을 빼주고 이 카온에 동봉된 주먹으로도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이 카온의 주먹을 다간에 여기에 껴줘도 호환이 됩니다. GX 버스터를 쥐어줄 수 있는 손으로 교체해주고요, 양 옆에 다간 캐논 같은 것도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다간의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열어주고 다간 머리 넣어주고요, 뒤로 넘겨주고 다시 요거 닫아주고 가슴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위쪽 날개 꺼내주시고 가슴 쪽을 요 늘려주신 다음에 요런 식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기 돌기가 있고 여기 홈이 있고요, 돌기가 있고 요쪽에 홈이 있어요. 걸어주시고 딱 끼워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딱 결합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걸어주시고 여기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딱 껴주시면 딱 결합이 됩니다. 이 클릭 결합 같은 거는요, 경쾌하게 딱 들어맞아서요, 잘 설계를 해놨어요. 키높이 신발을 신었고요. 여기 홈이 있잖아요, 세 군데. 카온의 요 부품이 여기 결합이 돼야 됩니다. 딱 소리 나게 결합이 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딱 결합이 됩니다. 이 상부 쪽은요, 결합하기 전에 요 조인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의 조인트로 상부 쪽에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뒤쪽도 결합할 때 요 돌기와 여기 홈이 있잖아요, 요게 딱 맞닿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해서 끼워 넣으세요. 합체가 되고 사자 머리가 여기에 딱 껴졌을 때 지구본이 좀 가려져야지 정확한 합체가 된 겁니다. 사자 입을 좀 더 내려주면 지구본이 좀 더 잘 감춰지기 때문에요, 사자 입을 좀 더 벌려 주셔도 되고요. 아까 뺀 독수리는요, 날개를 앞쪽으로 해주시고 뒤 꼬랑지를 이렇게 빼주시면 꼬랑지가 늘어나고요, 숨겨져 있던 얼굴을 이렇게 꺼내주면 독수리가 완성이 되고요. 입이 뭐 벌어지거나 그런 기믹은 없지만 멋있게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X 버스터는요, 이렇게 앞으로 껴줬을 때랑 뒤로 껴줬을 때의 설정이 틀리긴 한데요, 제가 그거를 기억했다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기믹이 있어서요, 슬라이딩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기믹이 있고요, 여기도 슬라이딩 기믹이 있고요. 먼저 요거를 이런 상태에서 껴주고 독수리를 홈과 돌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딱 맞춰주시면 딱 들어가고요,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요 상태에서 요걸 빼주고 다시 요 상태로도 끼워줄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돼 있고요, GX 버스터 캐논을 들고서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헐렁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런 상태에서는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요런 식의 관절 움직임이 무게 때문에는 최대폭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에 다간에서 리뷰했을 때 경첩부가 그래도 활용도가 좋아서요, 발목 쪽이 관절이 움직일 때 경첩이 활용도가 좋습니다.
물론 총을 잡을 때 사자 얼굴 때문에요 간섭이 좀 생겨요. 이 정도 포즈까지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등짐 무기 때문에 무릎 안자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총을 들고도 팔이 지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가장 서 있을 때가 가장 간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레이트 다간 GX와 구스마일 가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합체까지 다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요, 합체를 또 해보니까 포스가 있으면서도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